상안검 수술의 목적은 눈 밑에 드리워져 있는 눈물꼬랑이 아래로 가 있는 부분들을 위쪽으로 조정하고 아래쪽에 잔주름보다는 눈 밑에 지방이 불룩하게 나오거나 꺼져 있는 부분들을 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수술 전보다 수술 후에 자연스럽게 변화된 모습이 훨씬 더 젊어 보이고 훨씬 상태가 좋다는 것을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클라인 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오늘은 하안검 수술의 모든 것 네 번째 편입니다. 이번에는 하안검 수술 후에 일반적으로 생기는 불편함이랑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경험해 보시는 불편함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불편할지 좋아지기는 할 건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수술 직후부터 일주일째까지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안검 수술은 기본적으로 눈 밑에 수술을 한 이후에는 멍하고 붓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염증기에 해당하는 3일까지는 조직이 자극이 된 부분들이 많이 부풀어 오르고 그 부분에 회복에 필요한 부분들이 모이고 이런 림프액이 좀 저류가 생기기 때문에 많이 붓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수술 직후부터 3일 또는 4일째까지 냉찜질을 하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신진대사율을 낮춰줌으로써 붓기가 심하게 생기는 것을 좀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부어있는 양이 적게 되면 조금만 붓기가 빠져도 금방 원래대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처음 수술 직후부터 3-4일째까지는 냉찜질을 통해서 붓기를 예방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술 직후에는 아무래도 아직 마취가 풀리기 전이고 붓기가 오르기 전이기 때문에 정신이 좀 없으실 거예요. 수술 다음 날에는 국소마취제나 이런 진통제 역할이 다 빠지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 날 아침이 가장 힘들고 불편하고 통증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출혈이 다시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런 증상들은 호전이 되는데요. 냉찜질을 통해서 붓기가 생기는 것을 좀 예방해주고 감염이나 염증이 생기지 않게끔 저희가 처방해드린 안약이나 안연고를 이용해서 그리고 먹는 항생제를 잘 복용하시면 이런 가장 힘든 첫 3일과 일주일을 잘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3일에서 4일 정도까지가 점점 붓기가 많아지고요. 그게 어느 정도 정체되고 나면 붓기가 빠지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오히려 냉찜질이 아니라 온찜질을 통해서 순환을 유도시켜주게 되면 좀 더 회복이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기간 동안에는 안구 건조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변부가 붓고 안륜 근육이 자극이 됐기 때문에 눈을 원활하게 잘 못 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눈물이 많이 나 있거나 눈곱이 껴 있거나 흰자가 많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구를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인공 눈물을 사용하거나 주무실 때 안대를 착용해서 수분감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눈 밑에 부분을 수술했기 때문에 붓기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손으로 안구를 눌러보면 복시가 유도되듯이 아래쪽에 부어있는 붓기 때문에 아래쪽에 물건을 보는 게 조금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거나 핸드폰을 볼 땐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들을 잘 하시고 나면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큰 불편함은 많이 사라지십니다. 보통은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때 실밥이 있는 경우에는 겉에 있는 실밥을 제거 하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생활이 편리해짐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한 달째까지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일주일이 지나면 실밥도 제거했고 안약도 더 이상 쓰지 않고 먹는 약도 중단했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돌아오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편한 느낌은 있습니다. 아직 다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한 부위를 만져보게 되면 좀 감각이 둔하기도 하고 언제부터는 감각신경이 돌아오면서 만졌을 때 찌릿찌릿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회복되면서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고 무의식 중에 눈을 비비다가 아주 드물게 피가 다시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달까지는 아직은 흉터가 다 낫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극을 주지 않고 조심하는 게 좋은데 간혹 가다가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좌우에 비대칭적인 붓기 때문에 어느 쪽은 안구 알이 닿고 어느 쪽은 안경 알이 닿지 않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비대칭이 조금 더 강조돼서 느껴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안륜근 현수를 통해서 눈 밑에 부분을 강하게 고정한 경우에는 오히려 눈이 좀 작아진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붓기와 안륜근 현수로 인해서 눈 작아짐 이런 부분들이 인상이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한
달째까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붓기도 빠지고 모양이 잡혀가고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감들, 좌우의 다른 모습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게 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기간 동안에는 조금 더 상처 회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점점 더 정상적인 조직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외부의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절개를 했을 경우에는 3개월 정도까지는 붉은색 흉터가 조금 보이실 수는 있습니다. 길게는 6개월까지도 보이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보통 눈수술, 재수술 시기를 6개월로 잡는 이유가 6개월까지 지났을 때 조직이 굉장히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지기 때문인데요.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3개월에서 6개월을 걸치는 기간 동안에 조직들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감각신경은 회복이 되면서 눈이 올라가 있었던 부분도 자연스럽게 내려오고 아래쪽 부분에 부자연스러운 느낌이나 부자연스러운 표정들도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점점 더 수술하기 전에 편했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붓기가 다 빠지고 회복이 되다 보면은 수술한 직후에 붓기 때문에 주름도 없이 팽팽해 보이고 눈 밑에가 젊어 보이던 모습들이 갑자기 원래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안검하고 관련된 수술을 하게 되면 이 밑에 눈 밑에 있는 주름들을 완전히 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종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된 순간부터 다시 또 노화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잔주름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추가적으로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달째까지 붓기가 빠지기 전까지 통통하게 부어있던 모습들이 조금 더 젊어 보였다면 이게 원래대로 다 돌아갔을 때 좀 수분감이 빠지면서 좀 더 노화가 진행된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안검 수술의 목적은 눈 밑에 드리워져 있는 눈물고랑이 아래로 가 있는 부분들을 위쪽으로 조정하고 아래쪽에 잔주름보다는 눈 밑에 지방이 불룩하게 나오거나 꺼져 있는 부분들을 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수술 전보다 수술 후에 자연스럽게 변화된 모습이 훨씬 더 젊어 보이고 훨씬 상태가 좋다는 것을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난 이후로부터 우리 몸은 또 다시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방적인 방법으로 추가적인 시술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클라인 TV 조정목이었습니다.